2013년 12월달에 내고 그 사이에 그냥 싱글만 간간히 내다가 이번에 그러면은 한 6년 만인 건가? 6년? 5년 만에.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사람 마음이 나는 게 참 어려워 you know, 지금 여기는 저의 정규 앨범 굿바이 트웬티스의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해 난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 사진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다녔어요. 뭐 의상을 사러 다니기도 같이 했고 이런저런 상의도 같이 하면서 입고 싶은 옷들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.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미지 베스트 3. 다 좋은데 굳이 세 개를 뽑으라면 위아래 청 자켓과 청 바지 그리고 이제 흰 티를 입고서 찍은 그 사진이랑 체크 위아래로 파란색 체크 수트를 네, 이렇게 다 맞춰서 입은 그 차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, 이 사진이 좀 클로즈업 돼서 나오긴 했는데 분홍색 셔츠를 입고 네,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거가 마음에 드네요. 예. Goodbye. 말 그대로 굿바이 트웬티스라고 제목을 또 정했고 20대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 뭐 후회가 되는 것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시점에 내게 된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이만큼 뭐 음악적으로 고민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촬영 잘해서 멋진 예쁜 앨범 보실 수 있도록 네,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